북한이 오늘 오후 연평도에 이 해안포를 무차별로 발사했습니다. 온갖 해결책동을 산산히 짓부셔버리는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 역사 안에서 한 가지 목적 위한 기도 이만큼 하늘만 더 올라간 거 아마 없을 거예요. God who loves North Korea.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고. He has been shot to death in public on charges of treason and espionage, as is so often the case for persecuted Christians in North Korea.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숨겨진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는 깊이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다 풀어줬습니다. 아버지. 불 같은 시험 속에서 사는 거죠. 소수의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2만 명도 품지 못하는데 2천만을 품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듣게 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네, 그때 정말 우리의 신앙에 부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